말랐는데 두꺼운 부분을 제가 손으로 치웠어요. 그리고 남는 물감 물 타서 닦고 있는 중에 이렇게 메꿔주고 있어요. 중간 사이사이. 이 메꿔주는 이유는 색깔이 너무 벗겨져 있어도 좀 그러니까 색깔을 채우기 위해서 다 굳어버린 물감에 물을 묻혀가지고 다행히 폴로이드 아트나 아크릴 물감처럼 물 섞으면 완전 굳어버린 상태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더라고요. 어느 정도. 그래서 이제 이 사이사이에 색깔이 조금 안 맞긴 하겠지만 위에 흰색이랑 뭐 파란색 줄무늬 안 맞긴 하겠지만 그래도 메꾸고 있어요. 이렇게 두껍게 잘못 칠해진 부분은 닦아내고 칠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벗겨내고 칠하고 벗겨내고 칠하고 하고 있어요. 이렇게 좀 딱딱하게 굳은 거 이게 왜 그러냐면 박스에 세워놓고 말려야 되는데 눕혀갖고 이제 목 부분 사이사이 안 마른 부분 말리다가 덜 마른 상태에서 이게 굳었나 봐요. 그러니까 덜 마른 물감들이 머리에 묻어가지고 2중 3중으로 덮어진 거죠. 그래서 이 상태로 묻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층이 남아버렸어요. 완성했다 생각을 했는데 망쳐가지고 사이사이에 이제 다행히 종이도 물 넣어도 이렇게 괜찮은 종이인 것 같아서 크래프트 종이? 막 그런 느낌 비싼 종이 느낌이라 괜찮은 것 같아서 박스에 왜냐면 물감을 넣어도 안 젖고 안 찢어지잖아요. 그래서 물 닿아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 상태에서 그냥 하고 있어요. 어쨌든 이 머리 부분을 좀 메꿔주고요. 덩어리진 부분 나중에 닦아내면 되니까 괜찮아. 그래서 물로 닦아서 층층층층 해줘서 메꿔줍니다. 자연스럽게 이 머리 메꿨고요. 그 다음에 궁뎅이 여기도 엄청 두꺼웠는데 제가 손톱을 뜯어버렸어. 뜯을 수 있어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라내면 잘려요. 또 평평하지 못해. 내가 말릴 때 조심했어야 했는데 너무 신경을 못 썼어. 빨리 말리고 싶어서 이틀 동안 말렸는데요. 마르긴 다 말랐거든요. 근데 보수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. 자꾸 뜯겨나가고 덮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위로 자르면 잘 잘리겠지만 아까처럼 구멍이 크게 생길까봐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제일 최고긴 한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쓸데없이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주의자라고. 그래서 메꿔주려고 합니다. 색깔이 부족하면은 물감을 섞으면 돼요. 한번 붙이고 말리고 붙이고 말리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 상태로 말리면 되고요. 메꿔주고 그리고 얘도 물감이 좀 적긴 한데 어쨌든 말리면 또 마르더라고요. 굳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 틈새를 메꿔주고요. 덩어리진 부분도 같이 덩어리죠. 이렇게. 위에는 목걸이 만든 거 끈 보이시죠? 목끈? 아 샤무드 끈? 그거는 영상 다른 거에 나와있어요. 이 와중에 급홍보 엉덩이 메꾸고 그 다음에 꼬리 신기하게 부분 부분에 덩어리진 부분에 떼어낸 부분에 꼬리 부분을 채워줄게요. 역시 물이 좀 많아서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진짜 완벽하게 잘 된 것 같아요. 되게 잘 됐는데? 자뻑 급자뻑 소금인 자뻑쟁이 이렇게 해서 메꿔주고요. 여기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. 물감이 많이 없어가지고 괜찮아. 또 하면 돼.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돼요. 괜찮을 거야 아마. 안 되면 또 물감 새로 사야지 뭐. 이건 아깝잖아요 그건. 이렇게 해서 꼬리 부분도 덜 마른 물감 칠해서 칠해줍시다. 지덕지덕 아까 그 더럽죠 지금 이 박스가? 어차피 이거 버려야 돼. 아니 그거는 근데 몇개지 안 버리게 잘했다. 이 약간 엄청 많은 거 뜯어냈거든요 제가. 뜯어내지 말 거거든요. 괜찮아 물로 하면 돼. 꼬리 부분 벗겨진 거 치워주자. 물 녹여서 물감 녹이기. 여기 덩어리 졌어. 보기 싫어. 이런 거 보기 싫은 부분 떼어내줘. 너무 두꺼워. 얍 됐다. 물부터 다 버려야 돼. 제가 이거 손도 씻어야 돼요. 너무 더러워요 지금 손이. 이렇게 덩어리진 부분을 물로 해서 이렇게 펼쳐붙듯이 하면서 쓱쓱쓱쓱 해주면 닦여요. 여기 뒤에 비닐 들어온 거 봐. 급 들어온 먼지 닦아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닦을 게 이게 아니라 이 꼬리가 아니라 저건데. 아 그리고 최대위기 꼬리가 잘 안 돼. 딴 데는 잘 되는데 머리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
꼬리가 잘 안 돼. 두꺼운 상태인 가서 그런가. 꼬리가 되게 두껍게 잘 됐나 봐. 딴 데에 비해서. 이거 물물 치우고. 여기는 어떻게 할 수 없어. 이건 뜯어내기 좀 애매해요. 이런 데는. 그리고 여기 엉덩이, 방댕이. 이런 데. 메꿔주자. 내가 또 구멍뚱이 했어. 손톱으로 그러고서 떼냈어. 여기 이거 구멍. 그리고 여기 가운데 사이만 하는 게 힘들었어. 그리고 여기 안 메꿔진 부분도 메꿔주고요. 파랑이 조금 가려지긴 할 텐데 완벽하게 색깔 티 안 나게 해줍시다. 엉디방디 해주고. 아 근데 꼬리가 진짜 힘들다. 딴 건 모르겠는데. 근데 이거 물감 새로 사야 될 것 같아. 왜냐면 잘 안 되네. 이미 많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. 볼따구는 마음에 들어서. 근데 이 색깔이 은근도 마음에 들어요. 왜냐면 처음에 파랑색으로 하려 했는데 뭐라도 해보니까 꽤 귀엽더라고. 아 물론 이 색깔로 다 하면 좀 그렇고 파랑 섞이니까 예쁜 것 같아. 이 색깔로 다 했으면 좀 징그러웠을 것 같아. 이상하고 막 칙칙하고. 전에 실패한 거 보셨잖아요. 닦아낼 부분 닦아내고 꼬리만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. 여기 좀 된 것 같아. 여기는 신기해. 잘 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. 울퉁불퉁한 부분 사포로 다 긁어주고 싶어. 근데 그러면 망가져서 안 돼. 여기 벗겨진 부분 꼬리 어떻게 해서 접착제로 붙여버리고 싶네 그냥. 아까 그 제가 이거를 갖다 버렸는데 괜히 버렸나? 물감 뭉쳐진 거? 이 손 더럽거든요. 손도 닦아내야 돼. 일단은 이거 벙어리진 거 좀 빼내자. 얍. 손에 더러운 거 다 묻었어요. 살려주세요. 이렇게 교체하다 보면은 좀 덜 마른 부분이 있어요. 보면 이렇게 묻어나는 부분이 여기 좀 덜 마른 것 같거든요. 이런 부분을 공략해서 무슨 게임도 아니고 공략을 했는데 해가지고 묻혀주면 묻을 것 같거든요. 어, 그렇죠 그쵸? 묻혀지죠? 응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냥 물만 하는 게 아니라 색깔을 입힌다는 생각의 느낌으로 물로 살살 녹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입혀지거든요. 꼬리까지도. 귀엽죠? 짱 귀엽고 잘 된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. 붓질 조심조심 해서 사이사이를 색깔을 메꿔주면서 완벽하게 됐어. 여기도 엉덩이도 천천천 살살살살 여기 이렇게 동글게 문지르면서 틈새 사이 살살살살 메꿔주면 메꿔집니다. 오 잘 됐어. 완벽해. 잡복. 오늘 좀 잡복 잘 안 하는데 잡복 소금이가 돼버렸어. 아트를 요새 안 하다 가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. 됐어.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도 꾹꾹꾹꾹꾹꾹 다 대모죠. 덩어리지긴 했는데 어쩔 수 없어. 여기가 좀 두껍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. 자연스럽게 한 대로 같이 해야지. 그리고 마지막 얼굴인 부분을 물에 섞어서 해주고 여기 아까 잘 안 메꿔줬나 봐. 색깔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녹이듯이 덩어리진 부분을 그래야지 얘가 칠해지더라고. 덜 다른 부분을 찾아서 꾹꾹꾹 녹이는 느낌으로. 이렇게 플레이 다트 한 사람 처음 봤을 거예요. 근데 이거 좀 제가 영상 찍다 보면 또 오래 걸려갖고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최대한 빨리 해보는 건데 저도 귀찮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냥 대충 구멍만 메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만큼 잘 안 돼요. 모양도 이거 지금 흰 색깔 막 벗겨지고 안 나오는 색깔? 가려진 색깔? 신경을 써야 돼.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지. 여기 좀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칠했잖아요. 갈라지네 또. 아 젠장. 아니야 괜찮아. 색깔 입히면 돼. 충분히 가능. 스탑 가능. 덜 마른 부분이 없나? 이제? 있을 텐데. 됐다. 아이고. 배터리가 또 이 색깔을 만들어낼 줄이야. 파랑, 하얀, 분홍 섞으면 보라색 되는데 잘 안 돼서 완전 작은 조금 남은 물감을 섞었어요. 다시 코팅해 주려고. 잘 안 되더라고요. 내가 실수로 만든 색을 이렇게 다시 만들 줄이야. 저는 다시 코팅할게요. 죄송해요. 이 상태로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네요. 새로 만들어서 더 칠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배터리가 없어서 플래시가 안 터지는데 충전기 잘 타야 되나 봐. 잘 안 되더라고요. 고장났나 봐요. 딴 것도 잘 안 돼서 일단 다 하고 손 씻고 충전기 바꿔보고 그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